5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장녹습지의 보전을 위한 생태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녹색소비자연대 등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황룡강 장녹습지를 되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오감체험과 생태감수성 놀이활동 등을 오는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기후위기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위기에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과 또 기후위기를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학습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녹습지를 함께 가꾸고, 함께 보고, 함께 지켜주는 데 의의를 두고 오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하고도 이런 기회들이 더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일단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오늘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또 메일유업 광주공장도 ESG 기업으로 참여해 기업도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달과 삭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습지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장녹습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